희미한 갈색 등불 아래 사늘이 식어 선배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정민 씨. 네, 더 트로트의 첫 코너 우리 네. 싱 더 트로트에 네. 또 선배님이랑 처음으로 이렇게 같이 맞춰보면서 네. 문을 열었는데 너무 영광이었습니다. 아, 저도 너무 좋았어요. 우리 후배들과 이렇게 좋은 제 노래를 네. 이렇게 좋은 같이 부른다는 건 네. 처음이었어요. 아, 진짜요? 네. 후배들 직접 제 노래 혼자서 다른 후배들이 네. 편곡을 해서 혼자 부른 경우는 있어도 저랑 같이 이렇게 네. 불러보긴 너무 좋은데요. 너무 좋았어요. 우리 같이 한번 해요. 그러니까요. 진짜 너무 좋았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네. 한번 부탁드립니다. 오늘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자리에 이렇게 불러주셔서 우리 트로트 새롭게 또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이 생겨서 너무 좋았거든요. 네. 이렇게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나와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얘기 해야 될 텐데. 그러니까요. 그냥 있는 그대로 다 보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수가 시작이 아니셨어요. 네. 공채 탤런트로 시작을 하셨잖아요. 네. 어땠는지 어떻게 시작한 건지. 원래는 제가 연기자가 꿈이라서 연기를 준비를 했고 학교도 연기를 학과를 나왔어요. 그런데 우연히 버스 정류장에 네. 계속 노래, 뭐 피아노, 재즈 뭐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네. 우연히 내려서 찾아가게 된 거죠. 그 찾아가게 되면서 거기서 저는 보고 노래를 해본 적이 있냐고 나 노래 해본 적이 없다고 그냥 취미로 그냥 하려고 한다고 그랬더니 가수를 한번 해보라고 그래서 권유를 받게 돼서 제가 가수 길로 왔어요. 정말요? 예. 그럼 거기서부터 차근차근 앨범을 준비하시게 된 건가요? 바로 준비는 하진 않았었고요. 네.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가요제를 제가 나갔어요. 강변 가요제도 한번 나갔었고요. 네. 대학 가요제도 한번 나갔었는데 네.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앨범을 낸 노래가 첫 곡이 이제
전영록 선배님의 가슴 아픈 말 하지 마라는 노래로 제가 가수로 데뷔하게 됐죠. 네. 근데 이제 전영록 선배님은 저를 약간 보이스가 허스키하니까 네. 락커 쪽에 락 쪽으로 음악을 주셨어요. 근데 그 노래가 막 그렇게 사랑을 받지 못했어요. 네. 아쉽게도. 그러다가 우연히 라디오에 공개 방송을 하고 있는데 네. KBS에 계셨던 김인배 선생님께서 네. 저를 막 부르시더라고요. 악단장님이셨거든요. 트로트를 한번 해보라고 권유를 해주셔서 그분께서 사랑이 뭐길래라는 트로트를 저에게 주셨어요. 거기서부터 출발이 된 거예요. 거기서 트로트를 하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갈색촉을 받게 된 거죠. 와, 그러면 엄청 바쁘게 네. 나날들을 보내셨을 텐데. 그렇죠. 굉장히 바쁘게 보냈죠. 또 요즘 또 행사철이잖아요. 네. 그때 가장 많이 바빴다. 이때 정말 넌 네. 따라올 수 없을 만큼 바빴다. 말씀해 주세요. 한 달에 뭐 한 90개씩. 그러니까 저녁 야근 없어 빼고. 어머. 그러니까 7개 들어가면 거의 뭐 100개 정도는 매일 일을 했으니까 쉬지 않고 있어요. 갈색 추억이라는 그 발라드 곡으로부터 지금까지 네. 이렇게 댄스 곡도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럼 변신을 어떻게 하게 되신 건가요? 아, 제가 처음 데뷔할 때는 우리 트로트 선배님들이 품격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었어요. 자부심. 예, 그리고 자부심도 있고 무대를 막 이렇게 뛰어다니거나 그러면 격이 없다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정적이었어요. 네. 근데 어느 날 막 세대가 이렇게 바뀌면서 트로트가 조금씩 조금씩 바뀌기 시작하는데 제가 뭔가를 좀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네. 우리 젊은 후배들의 콘서트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누구요? 그러니까 이승환 씨가 제일 첫 번째예요. 갔더니 팬들이 4시간 공연하는데 4시간 내내 뛰시는 거예요. 콘서트는 다 이렇게 뛰는구나. 언젠간 우리 트로트도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부터 트로트를 조금 더 댄스처럼 우리도 춤을 배워야 되겠다 해서 춤을 배우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갈색 추억 이미지에서 너는 내 남자 올 때가 굉장히 차이가 많아요. 저 궁금한 게 너는 내 남자를 어떻게 만나게 되셨는지. 너는 내 남자 진짜 우연하게 만났어요. 원래 다른 곡이 타이틀곡으로 정해져 있었어요. 그랬는데 김수환 선생님께서 우연히 만났는데 혜진 씨 이 노래 한번 부르면 혜진 씨한테 되게 어울릴 거라면서 네. 그 곡을 주셨어요. 그랬는데 그 곡을 들었을 때 트로트에 꽉 낀 청바지라는 이 단어가 들어가면 되나? 네. 되게 망설였어요. 그래서 시원하게 불러주자. 그래서 꽉 낀 청바지라고 처음 스타트를 세게 불렀어요. 네. 바로 6개월 만에 너무 많이 노래자랑에 나와서 나중에 한 2년 정도 지나서는 금주곡까지 됐었어요. 어머. 예, 너무 많이 불러서. 어머. 예. 너무 부럽네요. 부럽죠. 네. 근데 저 정민 씨도 올 거예요. 아, 진짜요? 예. 그렇게 히트라는 게 그렇게 되더라고요. 정말 그런 순간이 있으면 좀 눈물을 흘릴 것 같아요. 저는 갈색 추억 부를 때 참 많이 울었어요. 너무너무 감사해서. 제 노래를 따라 부른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해서. 갈색 추억 이어서 너는 내 남자도 이렇게 예. 전국 노래자랑에서 금지송까지 네. 되었는데 예. 댄스 연습을 그렇게 많이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원래 댄스를 하려고 했던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트로트가 바뀌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춤을 배워야 되겠다는데 네. 그때가 제가 마흔이었어요. 네? 네. 20대도 아니고. 춤을 배운다는 게 굉장히 도전이었어요. 계속 그렇게 새벽에 우리가 2시에 끝나서 모이면 한 2시 반, 3시 됐는데 그때 새벽 4시, 5시까지 연습을 2, 3시간씩 하니까 어느 날 보니까 발톱이 3번이나 다 빠졌어요. 엄지 발톱이. 지금 괜찮으세요? 지금 이제 괜찮죠. 그런데 춤을 배우면서 많은 걸 제가 느끼고 무대를 훨씬 더 폭넓게 쓸 수 있어서 네. 가수로 살아가면서 좀 춤은 참 배워야 될 것 같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까지 이렇게 걸어오신 길을 네. 돌아보셨을 때 어떤 생각이 드세요? 글쎄요. 참 열심히 살았다고는 생각은 하는데 또 많이 부족한 것도 있었어요. 좀 더 이렇게 해봤으면 좀 더 이렇게 했었으면 좋았을 거다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요. 제가 옛날에 어렸을 때 혼자 이 길을 오니까 참 외롭더라고요. 근데 후배들에게 따뜻한 선배, 후배들이 언제든 달려와도 안아줄 수 있는 그런 선배가 되는 게 참 좋은 선배가 되고 싶어요. 이제 선배님께서 이렇게 겉모습은 걸크러시고 네. 마음은 엄청 따뜻하신 선배님이시니까 그렇게 좀 생각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제 마음속에 언제나 네. 영원한 언니예요. 그래요, 고마워요. 네. 제가 선배님께서 또 특별한 무대를 준비해 주셨다고 해서요. 네. 이 자리에서 또 좋은 무대 보여주실 거죠? 그럼요. 네. 그냥 제가 가지고 있는 노래 네. 여러분께 보내드리는 게 가장 행복하니까 보내드리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네. 그대의 마음을 잡고 싶네. 붙잡아도 끊어질 듯한데 그래도 잡고 싶구나. 바람에 흔들려도 여전히 부러지질 않는데 그대여 날 떠났지만 내 맘도 갈대처럼 약해. 나에게 잡히도록 빗바람에 동남부나 울어라 내 님에게 나에게 잡히도록. 사랑아 날 떠났지만 그대도 날 사랑하잖아. 조금 전에 들려드렸던 노래가 지푸라기입니다. 제가 처음 나왔을 때 지푸라기도 잡고 싶은 여자의 마음을 그렸던 노래인데 요즘 여러분께서도 많이 아껴주시는 것 같아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이번에 들려드릴 노래는 그리워라는 노래입니다. 한번 들어봐 주시고 이 노래도 앞으로 많은 사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봐 주세요. 흩어진 시든 꽃잎이 바람을 기다리듯이 지나간 추억 되새기며 세월의 비를 보지만 마음속 없던 한 사람 눈물로 남은 기억들 사랑이 모은 그 자리는 지울 수가 없는데
속 어떤 한 사람 눈물로 남은 기억들 사랑이 머문 그 자리는 지울 수가 없는데 쓸쓸